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40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졸업영화제 소식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올해는 유독 카파액터스 1기 배우분들도 작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한 2년 전쯤에 낙가다리라는 장편 영화로 한국영화 아카데미와 이제 인연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좋은 에너지가 배우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0기 졸업생 감독님들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좋은 에너지 받으시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화제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서현우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정규과정 40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40주년이 됐네요. 저는 30기 단편영화로 카파와 인연을 쌓았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영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들을 한 120명 데리고 프로필을 돌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카파 액터스 1기 네, 제가 수업을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곳이고 공간이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수 또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사회 나가셔서도 또 하시는 영화 작업 항상 힘내시고 특히나 요즘에 다들 아시지만 한국 영화 산업이 좀 안 좋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기운 내시고 또 하시는 창작 작업 더 발전적인 어떤 작업이 되실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늦었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졸업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광민규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정규과정 40기에 졸업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정말 저도 작년 한 해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는데요. 아마 저보다도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어온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더더더더 빨리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것은 어떤 것에 엄청나게 몰두했고 엄청나게 미쳐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그 증거물을 보러 왔습니다.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재미있는 영화들이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얼핏 듣기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새로운 얼굴들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카파액터스라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 카파 졸업영화제 화룡점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28기 졸업생 엄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정규과정 40기 분들과 장편 제작과정 16기 분들의 졸업영화제 화룡점정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만큼 이 영화제가 그 과정의 화룡점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또 다른 화룡점정이 화려하게 찍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아카데미 11기 졸업생 봉준호입니다. 또 이제 졸업의 시즌이 찾아왔네요. 저는 1994년도 학교를 다니고 95년 요맘때쯤 2월 말이었는지 3월 초였는지 그때 졸업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 작품들도 만들고 뭐 일을 많이 했지만 늘 힘들어요. 지금 저의 상태를 보시면 영화라는 중노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어쨌든 이 중노동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학생의 신분을 오늘로써 이제 정리하시고 현업의 불지옥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같이 이 인더스트리의 불지옥에서 함께 불타오르도록 합시다. 그 연출 박세용, 이가은, 이소연, 이주빈, 이마연, 장재경, 조병주, 한혜연, 현승희님, 촬영 전공 김결, 김사나, 김태경, 선수림, 송다빈, 이정원님, 프로듀싱 전공 김민희, 김종희, 유수동, 이래윤, 이소연, 이정환, 최은규, 최현민, 홍지혜님, 애니메이션의 김민석, 박한얼, 송예진님 모두 졸업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축하와 동시에 저주받은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아카데미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무척 소중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동료들 또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졸업식 뒤풀이 마지막 순간까지 즐겁게 미련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